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트윈스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 김태민입니다. 영어로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David Kim. I am the Pacific Rim Scout for the Minnesota Twins. 선동열 선배님이요. 진짜 상대해봤어요? 네. 태민아, 밥 먹었나? 먹었어. 너도 먹었나? 저는 계속 욕을 했어요. 나한테 화를 내지 말고 얘기하는 사람 화를 내고 그래서 항상 제를 기회를 줘요.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선수 인터뷰들이 있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인터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제가 항상 뭔가 어떤 선수의 해외 일정이나 이런 거 관련됐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네, 예, 전화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또 직접 뵌 것도 처음이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아유, 저는 떨립니다. 극동아시아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주로 한국하고요. 일본하고 네. 대만하고 요즘에 이제 중국 좀 많이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네. 그 아직도 몇 년 좀 기다려야 되고요. 아. 또 호주까지요. 야구 하는 나라는 Pacific Rim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맡고 있습니다. 아, Pacific Rim. Pacific Rim. 예. 예. 네. 1993년부터 99년까지 LG랑 두산 베어스 선수로 네, 맞습니다. 예, 뛰셨더라고요. 선수 생활 굉장히 짧았어요. 제 실력 역량 크고요. 그렇게 뭐 잘하는 편 아니고요. 네. 좀 안타깝지만 그때 제가 호주 교포이거든요. 네네. 호주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났죠. 그래서 네. 여권이 호주 여권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그 외국인 네. 선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네. 외국인 선수 안 됐었어요. 아, 네. 네, 아시다시피 98년부터 외국인 선수 됐잖아요. 예, 예, 맞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교포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98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외국 선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적도 안 나고 예, 구단 입장에서 제가 쓰는 게보다 오히려 그래서 좀, 다른 예, 외국인 선수를 그렇죠, 그렇죠. 게 낫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예, 선생활을 그만두셨구나. 예, 근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는 실력 좀 안 좋았어요. 한국 와서 이제 스위치 타자를 했거든요. 그때 네. 처음 와가지고 이제 팔꿈치 다쳐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위치 타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살 왔거든요. 제일 처음에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고 예. 네. 저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상대했던 투수 중에서 기억나는 투수가 있어요? 아... 선동열 선배님이요. 어? 아, 직접 상대해봤어요? 네, 아. 예. 그때 그 김용달 코치님 네, 그때 네. LG 있을 때 네, 네. 치구는 친 자신 있었거든요. 태민이 괜찮겠다. 그냥 치구만 노려라.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3구 3진 못 뽑았습니다. 컨트롤 워낙 좋아서 예, 인코스, 아웃코스, 인코스, 벤치 예, 저렇게 됐어요. 저는 알면서도 못 치는 알면서도 못 쳤어요. 그때는 쓰라렸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래도 국보 투수에랑 한번 상대해본 적이 있어 기록으로는 남겠네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 누군지 네, 이름도 모르고요. 예, 한국말 좀 많이 부족하고요. 저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넘버만 알았어요. 대부분 잘하는 투수는 18번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동열 선배님은 18번 달니까 네. 뭔가 좀 잘한 것 같다 네. 생각만 들었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레전드죠. 네. 1군에서 뛴 기록도 많이 있어요? 저는 92년 네. 그때 한국 처음 와가지고 테스트 받았어요. 운이 좋아서 입단을 했고요. 1년 만에 1군 네. 올랐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광 감독님이 네. 그때 너무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너무 미안하게 좀 실력 발휘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좀 많이 힘든 게 이 선배, 후배 제가 호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존댓말, 반말 네. 저 하나 기억난 게 그때 제가 2군 있다가 1군 올라왔을 때는 감독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서 인사드렸는데 태민아 밥 먹었나? 네. 먹었어. 너도 먹었나? 그래서 좀 욕 많이 먹었죠. 그때 감독님 누구셨어요? 이광 감독님. 이광 감독님. 네, 네. 그래도 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고맙게. 야구뿐 아니고 모든 스포츠는 좋은 게는 말할 필요 없다고요. 행동이요. 게임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호주 있을 때 위 선배들한테 배운 거는 기회 왔을 때 무조건 잡아라. 네. 후회하지 않게 하루하루 보내라.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무조건 하루하루 후회 없이 네. 예, 그냥 leave it on the field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무조건 다 털어놓고
그러면 LG에서 몇 년, 두산에서 몇 년? LG는 92년 그 6개월 테스트 받고요. 93년 입단하고 96년까지. 네, 네. 그 다음에 97년 쉬고. 그 다음에 98년, 99년 두산 들어갔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OB죠. 네, 네. 그렇죠. OB였을 때. 아, 그럼 제 손이 몇 년생이세요? 저 71년생입니다. 흰머리 네. 많이 나와서 61년생 같이 보이죠? 아니요.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배 문화가 엄청 예, 세서 너무 예, 감독님이면 그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선배들은 못 봤을 것 같은데 아유, 그때 제가 20년 동안 제 이름이 데이비드 킴이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데이비드 킴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니폼 나올 때는 김태민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김태민 사실 익스큐스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선배님 어느 날은 부르더라고요. 태민아. 네. 태민 누군지 몰라요. 아, 네. 예, 저도 이름 잘 익숙하지 않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큰 소리로 김태민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뒤에 봤죠. 오래요. 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 네오 했죠. 네. 왜냐면 우리 아버님 항상 어른들한테 요 붙이라고. 네, 그래서 네오 했어요. 네요? 왜요? 네요. 네요. 네. 그 선배님 이름 부르는데 왜 안 오냐고. 나? 그래서 반말 정도 물어보요. 그래서 집합 시키더라고요. 집합 뭔데요? 네. 대라고. 네. 뭘 대요? 네. 제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대선배가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대놓고 거기서 퐁고뱃을 나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뭐 와. 세게 안 때리는 건데. 충격이었죠. 네. 세게 안 때리고 그냥 의미로. 네. 네가 잘못됐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뭘 잘못했는지 좀 이해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름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문화 차이도 있었고요. 네. 언어 차이도 많이 많았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됐지만 그때는 한국어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고. 아, 전혀 몰랐어요. 네. 네오 할 정도니까. 저는 오히려 야구장에서 제일 편했어요. 말 안 하고 말 할 때, 운동만 할 때 제일 편했어요. 경기하거나.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숙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쉬는 시간 그때는 텔레비는 다 한국말 나오고 라디오 틀 때는 한국말 나오고 네. 주변에 있는 책 다 한국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뭐랄까 좀 되게 외로웠어요. 네, 되게 힘들었고요. 네.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그리웠고 호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드셨을 텐데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반대 좀 야구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민 가시는 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변호사 아니면 의사 뭐 대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때 14살 제 야구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14살 때 처음 접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완전 I caught the bug. 병 걸렸죠. 야구병. 근데 왜 한국에서 야구할 생각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별로 없었어요. 호주에서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학 하려고 했어요. 아, 네. 예, 근데 제 목표는 프로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 돈 벌기 위해서보다 매일 야구 가고 싶어서. 근데 매일 야구 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무조건 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질풍노도. 예, 그 한문인가? 네. 굉장히 우여곡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맞습니다. 생활을, 그래서 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더라고 고생 많다. 근데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 고생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든 건 있지만 고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99년까지 선수생활 하시고 2000년부터 바로 미네소타에서 입대하셨어요? 예, 그때 네. 이제 98년, 99년 1년 쉬었고요. 네.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OB 가서 김희식 감독님이 고맙게 테스트를 그 기간 주더라고요. 한 달 기간. 근데 2주마다 또 합격을 했어요.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호주 가서 이제 취업 비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안 되나 전화해봤더니 KBO에서 승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타이론 우드하고 에리크 세어스 두 분 계약을 하셨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호주 여권이 있다 보니까 제3 네. 연병 되는 거죠. 그래서 KBO 승리 안 떨어지는 거죠. 선수 계약을 했지만 선수 등록을 못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김인식 감독님이 그냥 테미널 그냥 와라. 그때 백넘버 20번 나왔고요. 이 언젠간 룰 바꿀지 모르니까요. 일단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훈련하고 일군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면서 그러면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럼 통역으로 월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취업 비자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선수 비자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LG가 이제 96년도에 끝났고요. 잘린 날. 네. 너 잘렸다. 네. 오케이. 그러면 저는 딴 팀 가도 됩니까? 네.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딴 팀 이제 알아보니까 네. 예, 이제 오비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연락 와가지고 계약을 못 한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민탈 때 묶어서 또 이민탈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도 된다고 예, 했는데. 그래서 네. 좀 이해를 안 가고요. 네. 또 하나 obstruction 왔죠. 그 이제 그 연병 문제 때문에. 아. 그래서 결론 그냥 2년. 통역만 했죠. 아, 1년도 아니고 2년을 하셨네요. 통역을 재밌으셨나 봐요. 재밌는 게 뭐 전혀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 인해서 많이 배운 거죠. 아. 언젠간 이 룰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통역 대해서는 말대로 그냥 그대로 통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예를 이것도 에피소드 많았어요. 네. 타이런 우즈는 성격이 되게 욱하는 성격이고 네네. 거기에다 되게 애기 같은 성격이고 예.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 몇 명이 있었는데 타이런 우즈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네. 하나는 올해 홈런 몇 개 칠 건지 근데 딱 두 번째 문제는 타이런 우즈 홈런 몇 개 칠 거냐 네. 그래서 저 웃으면서 타이런 우즈한테 홈런 몇 개 칠 거냐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욕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한번 기회 줄게요 그대로 통역할까 말까요? 아, 그냥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항상 저를 기회를 주거든요. 네. 예. 한번 다시 생각해요. 흥분하지 말고 생각 다시 하고 아니 몰라 그냥 해. 네. 그럼 전 그대로 욕을 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아니 카메라에서 안 돼. 이건 XX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이 너는 올해 기사 몇 개 쓸 거냐? 네. 아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그대로 했죠. 근데 영어 할 줄 아는 기자들은 막 묻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는 기자들은 막 이게 뭐, 얘는 뭐야? 그 컴플레인 들어갔어요. 네. 이 사람 누구냐?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잘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네. 저는 야구 아니면 저 여기 있을 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투명하게 했어요. 걸리지도 않고. 근데 또 하나 배운 게 사실은 이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이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인해서 아마 김인식 감독도 이쁨 받지 않을까. 아, 투명하게 대해서. 네. 아니 김인식 감독하고 저기 그 타이론 우즈 네. 선수하고 미팅 많이 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네. 근데 그대로 똑같이. 아 김인식 감독한테도요? 서로 욕도 하고 이것도 욕하고 저도 욕하고. 저는 욕 많이 배웠어요. 예. 우즈도 욕을 하는데 김식 감독도 열받아서 네. 또 욕을 하는 걸 또 그대로? 네. 아이 너 뭐래 내가 치면 되는 거야 아이 너 사인 좀 똑바로 해 근데 저는 그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 팀을 이러면 안 된다 나한테 화를 내지 말고 이 얘기하는 사람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다른 구단들은 미워했어요 저를 그럴 수 있죠 예, 네. 쟤는 너무 자유적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야 오해 없잖아요. 아, 그래도 네. 이제 어떨 때는 좀 약간 걸러. 그래서 항상 쟤를 기회를 줘요. 이거 말하기에 좀 그렇다. 그래서 항상, 네. 야, 너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 어떤 면이. 그래서, 야, 이런 문화 차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이런 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 바꾸자. 그럼 바꾸는 거고. 아, 네. 근데 아니다. 얘기해, 그럼 그대로 통역하고요. 우즈 선수가, 아, 그래 생각해볼게. 혹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나요? 많죠. 많죠. 왜냐면 상대방이 대화할 때는 상대방 이 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표정이 네, 많이 되고, 예. 네. 반응이 보는 거고. 네. 근데 반응이 보다 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너 그렇게 말하라며. 그래서 좀 본인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와. 우즈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팬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여서 일단 우즈 선수는 한국은 너무 자기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아, 네. 분이고요. 저기 문신도 33번 문신 예, 하더라고요. 한국 대회에서 애정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 또 다른
선수는 어땠어요? 에릭 셀스는 되게 편했어요. 이제 통역하다 보니까 선수만 통역하는 그렇죠. 거 아니고요. 와이프도 이제 좀 해야 되고 이제 애들 있으면은 애들 좀 돌봐주고 매니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선수는 오히려 편했어요. 야구장에서는. 네. 타이런 우즈는 제가 배팅 볼도 많이 던져주고 좀 안 될 때는 항상 불려주고 네. 그래서 점심 안 먹는 날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타이런 우즈는 햄버거 사주고. 우즈 선수보다 먼저 팀을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연락 왔었어요. 아. 네, 좀 투명하게 통역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 내 소감, 내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연락 많이 왔었어요. 아시다시피 타이런 우즈 이제 주니치 드래곤스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스카우트 하면서 그 NPB 보면서 그때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때 정말 편하게. 예, 그때 완전 네. 차원 다르죠. 네. 제가 기억날 때는 네. 쇼핑할 때는 항상 까만 봉투 이태원 네. 가방 봉투 많이 들고 왔는데 역시 주니치에서 루이비통 가방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러면 통역을 왜 그만두신 거예요?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억지로 하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제 마음은 이제 야구 선수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날만 기다리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날 점점 안 오더라고요. 근데 98년 시즌 마치고 룰도 안 바뀌고 99년 시즌 마치고 룰 안 바뀌고 그래서 아 이거 이제 2년 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쉬었으니까요. 이거 좀 점점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연락 왔었어요. 아, 네. 이영미 셀픽쇼 구독하시고 like 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하세요. I don't like that in English. I don't like in Korean. 진짜 tough guy야? 패티만 입고 하자고. 수두 걸린 것처럼 세 명 그렇게 보이더라고. 야, 니들 병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태명 번역해라. 근데 한국말 안 되니까 한 10년 좀 기다려보시죠. 제일 먼저 배운 거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흥분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번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날씨. 왜 힘드냐면 사실은 끝나자마자 시작했기 때문에